트리머가 돈 준다며 해야지. 아니 스트리머가 돈 준다 하면 게임 해야지. 그럼 안 해? 어? 어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돈 준다면 지옥불이라도 해야지. 아이씨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그 폭죽 던져도 안 되던데? 아이씨 저기 사람 있다. 참 뭐라고? 아니 돈을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다운받아야지, 프레디 2. 아이인더 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걔를. 폭죽 던져도 들키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폭죽을 던져도 들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분명히 저 공략법이 있을 건데, 어디다가 폭죽을 던져라 그런 게. 분명히 공략법이 있을 끼야. 어디다 폭죽을 던지라고, 그쵸?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그 공략법을 모르겠어. 어디다 던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설마 처음에 나올 때,
어디다 폭죽 던지고 튀어야 되나? 전마가 저까지 가기 전에. 일단 거기 도착하면 얘를 끌어낼 방법이 없어. 아, 이럴 때 덕삼 어르신 계시면은 물어보면 되는데. 카루님 어서오세요. 카루님, 그 문여 어떻게 따돌려야 돼? 기어다녀도 들키던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지? 웅기님 어서오세요. 웅기님 그거 어떻게 따돌리지? 아니 거울로 가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 걔를 처음에 나왔을 때 폭죽 던져서 바로 그냥 따돌린 다음에 거울 있는 데까지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나? 아니 근데 그래도 들킬 것 같은데. 무조건 하나만 먹을 수 있도록 트리거 걸어. 순서는 관계가 없네.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여기가 체크 포인트잖아.
갔어.
저다 던지면 될까? 그럼 여기서 보일 것 같은데.